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춘천 MBC 힘있는 강원전이 오늘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춘천문화방송 창사 45주년을 맞아 45명의 유명 향토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최연호 기자입니다. 영월 출신 안윤모 작가의 책이 말하다. 단순히 인쇄된 종이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 녹아있는 책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함섭 화가는 한지를 활용해 회화의 이미지를 표현해내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힘있는 강원전에는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45명의 유명 향토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그런 그 뚜렷한 좋은 작품으로서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이 전시는 최고의 전시다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김명숙 춘천미술관장은 마음속 감동을 모티브로 한 영혼의 정원을 출품했고 한지 위에 히말라야의 신비한 자연을 표현한 한진만 작가의 작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통의 어떤 그 산수화에서 수묵산수화에서 현대적인 작품화하는 그런 과정 그 속에는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독창성, 개성 이것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며 금강산과 내린천 등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을 표현한 작품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힘있는 강원전은 그동안 200여 명의 작가가 6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해 강원도를 대표하는 회화전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번 힘있는 강원전은 오는 28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최현호입니다.